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낙서로 심리 테스트.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네, 튜토리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는 방법. 문제를 읽고 직감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문제 그리고 싶은 만큼 하트를 그려봐요. 두 번째, 정답을 눌러서 결과를 봅시다. 하트의 숫자는 당신의 행복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저의 뭐 성격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되나 보네요. 뭐 말 그대로 심리 테스트. 지금 도대체 이 삐라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냐? 이 새끼 완전 변태인가요? 뭐 이런 것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동그라미의 크기를 보면 당신 마음속의 여유를 알 수 있어요. 뭐 보통인 것 같은데? 네. 동그라미가 클수록 외향적. 야, 소리 끄자 이거. 아, 동그라미가 클수록 외향적, 작을수록 내성적. 아, 이 정도면은 보통 아닌가? 보통? 보통 아니면 보통? 뭐 쏘쏘 쏘쏘. 마음이 내키는 대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당신의 똥똥이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똥똥이가 뭐야? 뭘까? 오! 동그라미 수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의 숫자. 3, 6, 9, 12, 15, 18.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가 18명 있다면 18명 없는데요. 주자가 아닙니까 이거? 네. 오이를 그려보세요. 큐캄버.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욕정의 강함을 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오. 오이가 더 크다면 욕망의 화신. 제가 말했죠? 제냐타라고. 저는 진짜 무성욕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있잖아요. 대헷.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욕정, 욕구가 크다면은 방송하기가 맨날 힘들어요. 항상 이렇게 하이텐션, 열심히 이렇게 방송하려면은 배분을 해야 돼요. 일을 뭐 이 정도 크게 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보는 게 뭐 이런 거, 식욕이라든지 잠 뭐 이런. 이 밥그릇에 먹고 싶은 만큼의 밥을 그려보세요. 저는 밥 먹을 때 진짜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주 고봉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 진짜로. 예, 이게 나는 마음 편해요. 고기를 먹어도 밥이 필요하고, 치킨을 먹어도 밥이 필요하고, 난 무조건 밥충이라 가지고 밥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좋아하는. 와우. 저는 저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외형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마음이 중요하다. 해피 글래스. 이 잔은 반쯤 차 있나요? 아니면 반쯤 비어 있나요? 반쯤 비어 있네. 아니 광고네 이 새끼 이거 진짜. 대헷.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려보세요. 아, 이건 뭐 생각 길게 하면 안 돼. 촤아. 나는 시원시원한 거 좋아합니다. 막 여름에 더운데 막 팍. 당신의 연애가 될 수 있어. 물이 거침없이 나온다면 당신은 격정적인 연애관을 가진 사람.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고, 내 사랑, 모든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호구된다. 네. A, 이 중 어딘가에 하트를 하나 그려보아요. 이 마음, 아까 전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시다. 당신의 바람길을 알 수 있어요. 와우. A는 유혹에 약한 타입. B, C, D는 한우물만 파는 타입. E는 하반신 동물. 하반신 동물이라 하면은 뭐 욕정이 강한 사람들 뭐 그런 걸 이제 동물이라고 표현해놨네요. 네, 저는 네, 한우물만 파는 타입. 와, 이거 완전 그냥 시험. 왠지 자신 없는 시험에 성적표가 돌아왔다. 몇 점? 학창 시절을 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신 없는 점수 때는 저는 한 80점대 초반, 7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한 79점. 네. 이 정도면 아, 뭔가 제 자신이 없네요. 예.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당신의 뭐뭐 점수랍니다.
노래방 갔을 때 점수인가? 아니 뭐지? 땡땡이 뭘까요?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얼굴 점수입니다. 아니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아 자신 없는 점수를 적으라면 해보고. 그럼 자신 없는 점수에 당신의 얼굴을 왜 이거를 연관시키죠? 에? 그럼 나쁘진 않네 근데 80점이면은. 대헷. 코코넛을 발견한 당신. 당신의 코코넛은 몇 개 떨어져 있나요? 아, 따 많다. 예. 미션 가즈아. 좋습니다. 당신의 땡땡 경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작입니다. 예. 주작이에요 이거. 대헷. 하얀 장미와 빨간 장미의 꽃다발 전부 백송이를 고른다면은 그 비율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하얀색이 많으면은 재미가 없어. 삭삭삭 8대2. 예. 가사. 오, 당신이 S인지 M인지 알 수 있습니다. S가 두드러 패는 거고 M이 두드러 맞는 건가요? 맞나? 하얀 장미가 많다 S, 빨간 장미가 많다 M. 어, 저는 두드러 맞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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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좋아. 네. 더 때려줘 더 때려줘. 대헷. 문제 19번. 눈을 떠보니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 있다. 당신을 죽이러 온 건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아요. 죽이러 왔다면은 그 놈은 나쁜 놈이다. 내 인생 지금 현재 나에게 나쁜 놈은 누구인 것인가? 어그로. 네. 어그로 끄는 새끼들. 예. 어그로 끄는 새끼들 진짜 확강 꿀밤을 한데 그냥 PC방에서 닮은 PC방 찾아가고 싶네요. 예. 와, 이 새끼들 진짜로. 당신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어, 게임 잘 보셨나요? 예. 근데 이게 이번에 블루스택이 3가 이게 4로 바뀌었더라고. 좌측 하단 보시면 4 돼 있죠. 네, 이 뭐 링크를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이 왜 그러냐면은 좋은 거는 항상 공유해야 된다는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찾아봤어요. 어떤 게 좋아졌느냐 하니까 이게 더 빠르고 가볍다 하더라고. 아까도 느껴서 알겠지만은 예전에 했을 때는 뭔가 좀 끊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확실히 없어졌더라고. 예, 와 이번에 이거 블루스택 4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루스택 스토어 저번에 소개해드렸었죠. 3에 이어서 4에서도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화 상품권, 스타벅스, 그리고 매주 바뀌는 상품들 응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뭘로요? 우측 상단에 이 블루스택 포인트로. 저는 이걸 3290점을 알뜰살뜰하게 모아놨어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요즘에 이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여기에다가 33개를 그냥 33개를 다 꼬라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방송할 때 네, 한 잔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도 한 잔 하시겠어요? 그럼 당장 블루스택 4를 한번 깔아보세요. 짜이찐. 구독 눌렀어? 뿌!